두 명이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는 내용입니다.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이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. 앞서 말레이시아 경찰이 현지에서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교도통신의 이 보도와 관련해서 현지 경찰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용의자들이 숨진 게 맞다면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자세한 경위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들 여성의 신원 또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북한 요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을 통해서 공항 CCTV에 포착된 용의자 한 명의 모습이 앞서서 공개되기도 했는데요.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. 단발머리에 흰색 긴소매 티셔츠와 짧은 치마 차림, 그리고 작은 가방을 맨 채